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회복적 생활교육 상담사, 교직원, 교육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포럼은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사례 공유, 유관단체 활동 소개, 회복적 생활교육 실습,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과 화해 방식으로 생활 속에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번 포럼을 기획한 경기도 회복적 생활교육연구회 김유미 회장은 평화 가치를 기반으로 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이 평화로운 학교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포럼 기획 취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교생활인권과장은 이번 포럼은 협력 성장과 소통의 장이었다. 다양한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 현장으로 확산돼 평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